안녕하세요, 보람 채널의 보람입니다. 드디어 제가 뚜레쭈루빵 추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. 19년도 11월부터 알바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 종류를 많이 먹어보기도 했지만 저희 매장에서 만드는 빵 중심으로 추천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. 아, 그리고 예전부터 인기 많았던 빵도 추천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빵들도 많으니 유용하실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이 빵은 겉이 정말 바삭하고 안에 배간금이 들어있어요. 엄청 달기도 해서 음료랑 먹으면 잘 어울리는 빵입니다. 저희 매장은 3개가 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약간 3개 다 먹으면 혀가 저릴 정도로 다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. 처음 알바 시작하고 이 빵 포장할 때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. 안에 크림치즈랑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빵입니다. 옥수수가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? 크림치즈가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9월 신메뉴 중 하나인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근데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습니다. 이번 9월 신메뉴랑 같이 해서 또레쭈루가 SNS 이벤트도 열었던 거 다들 아시고 계셨나요? 좀 크게 해서 저도 참여했습니다. 물론 이미 끝났지만 자잘하게도 많은 이벤트를 열고 있으니 공식 인스타그램 참고해주세요. 얘도 신메뉴인데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사장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9월 신메뉴 중 원픽 이 빵 말고도 9월 신메뉴들은 식사 대용으로 먹기 참 좋아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20초에서 30초 정도 데워 먹으면 5배 정도 맛있어지니 참고해주세요. 매장에서 정말 잘 나가는 빵 중 하나인데 페스트레 뚜레쭈루 연유크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. 버터도 더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. 첫 알바할 때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. 달달한 디저트로 먹기 딱 좋아요. 바게트를 좋아하면 정말 추천합니다. 데파스콘은 그냥 그렇지만 생크림 버터랑 호두 캐러멜 스콘은 정말 맛있어요. 크기도 크고 가성비도 좋습니다. 커피랑도 정말 잘 어울려서 홈카페 분위기 내기 좋을 것 같아요. 마늘 크림이 리뉴얼 돼서 조금 더 짙은 맛이 나서 기억에 남는 빵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먹고 나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 그런 빵입니다. 썰어서 제공되기에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걸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었는데 겉이 진짜 바삭해서 더 맛있더라고요. 요즘은 전자레인지보다 에어프라이기 추천. 안에 불고기랑 치즈 들어가 있어서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을 듯합니다. 역시 비싼 빵은 다 이유가 있어요. 맨날 빵집마다 있는 피자빵이 질린다고 느끼하지 않는 빵을 먹고 싶을 때 먹기 좋은 빵입니다. 매콤한 할라피뇨와 달콤한 허니 머스타드가 들어가 더 자극적인 맛이랍니다. 안에 들어간 소시지도 정말 맛있는 소시지입니다. 탄산이랑 먹으면 더 좋은 빵이에요.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나오는 빵 중 하나인데 안에 초콜릿이 아주 실해서 달달하니 맛있습니다. 웬만한 카페 디저트보다 맛있는 뚜레쭈루의 초코퐁당 추천합니다. 얘는 두께감이 있어서 더 쫀득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빵입니다.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고 감자 특유의 맛이 조금 나니 참고해주세요. 저희 매장은 3개를 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앞에 감자치즈랑 맛이 비슷하긴 한데 겉에 꿀이 발라져 있어요. 따로 꿀 찍어 먹으면 더더더더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매장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사가서 가끔 없어서 못 파는 빵이에요. 얼그레이 맛이 엄청 강하지 않아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릴 것 같아요. 얼그레이 맛이 진한 걸 선호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빵인데 그래도 정말 맛있으니 꼭 드셔보세요. 이것도 인기 진짜 많은 빵이에요. 외에도 치즈치즈번도 있으니 구매할 때 꼭 참고해주세요. 아, 그리고 숨쉬는 올리브 치즈 브레드는 가위로 잘라서 토스트기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식전빵보다도 맛있습니다. 저희 매장에서 인기가 너무 없어서 사라졌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안 팔리면 속상한 빵 중 하나. 맛있는 거 안 사가고 단팥빵 같은 기본빵 사가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맛있는데 안 팔리는 빵 보면 마음이 두 번 찢어지고 그리고 업데이트도 느리고 옛날 빵만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두주 추천빵, 카드뉴스 이런 거 보면 또 마음이 세 번 찢어지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빵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굿초이스 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10월 신메뉴도 잠깐 봤는데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